아이고야, 이. 아이고, 이놈. 아, 여기도 눈이 왔네, 눈이 왔어.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아이고야, 여기는 가시가 많았어, 여기. 아이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1번지 적도 마진입니다. 자, 오늘도 정송 탐방 중에 아주 귀한 또 흙집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는 집은 흙집인데요. 보면은 지붕은 아이고 오래돼서 그런지 시레트로를 바꿔놨네 이렇게.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아이고 여기는 여기는 그래도 흙벽을 또 뚜껑 해놨네. 그래도 이건 뭘까요? 이게 나무가 열라 해가지고 어메 진단은 야 여기는 진짜 정말 귀한 집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방 청와 밑에 이렇게 역시 흙집은 이렇게 거의 보면 이렇게 방식이 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대들보가 이렇게 대들보와 사이로 이렇게 흙벽을 두껍게 여기는 두껍게 제법 두껍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다른 집보다 아 여기 두껍게 되어 있어. 아이고, 신랍니다. 아이고, 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그래도, 아유, 책도 하나 있고. 교감성진 포항 효자초등학교 아버님 전상서. 아 여기 이 책은 그 뭐야 그 수필처럼 쓰는 그 집이네. 이거 그 책을 하나 이렇게 책도 있고요. 아 여기는 그래도 방 안이 제법 규모가 큽니다. 그죠? 여기는 뭐 한 4인 기준에서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산골 치고는 오목하게 자도 지내기에는 아주 그 넓은 그런 큰 여느 산골 집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보면은. 아,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식으로 천장도 이렇게, 제법 이쁘게 잘 해놨고요. 여기는 지금 이게 벽지가 뜯어지가지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집은 좋네요.
고양이가 아까부터 따라왔어요, 제가. 이 고양이가 이거 산골에 이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따라와가지고 저를 계속 따라오네요. 어디서 왔어? 에? 어디서 왔니? 아이구야. 아, 여기는. 여기도 방이 꽤 크네요. 여기가, 아, 여기가 보이구나. 여기 보이네요. 보면은, 아, 다야, 여기 정말. 한 부강 보십시오. 아, 다 여기는 뭐, 천장 보면 대단하네요, 진짜. 아니면, 가만히 걸려가지고, 와, 여기 정말 대단하네. 이게 뭐, 거의 뭐, 직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 이렇게, 빈집만 덩그러니 있고요. 중요한 건, 아, 이 흙집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야.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조상님들의 이렇게 흙집을 이렇게 계속 저 탐방 중입니다. 아이씨. 아, 이거 보겠어. 이게 무슨 그건지 모르겠네. 자. 자, 오늘도 이렇게 그 청송 탐방 중에 이렇게 또 흙집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이렇게 예전에 우리 그 조상님께서 살아셨던 이런 빈집은 사실은 산골 다니다 보면은 뭐 흔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귀한 게 또 이렇게 흙집입니다. 이 집은 뼈대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나름대로 여기 이 집도 집은 참 양지 바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성도 보면은 산골 오지 중에 오지인데 여기 이것도 약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예. 만난 집이기 때문에 참 이런 것도 보게 되네요. 자, 오늘 하루도 날씨가 굉장히 차가운데 다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이 고양이가 저를 따라와 가지고 어디서 왔어? 응? 어디서 왔어? 자, 고양이 따라다니면서 이 산에 사는 고양이인지 자꾸 저를 따라오네요. 야, 여름 요구야. 아이고야, 사람이 그러는지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얘가. 크기도 크네요.